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양평읍 회원리에 나와 있고요. 어, 오늘은 신축 어, 전원주택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변은 일단 드론 촬영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부터 해가지고 어, 내부까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변 환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아, 촬영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 전형적으로 외지인들을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규모는 있는 편입니다. 아, 세대 수도 많고 그다음에 어, 도보 거리로 또 남한강 산책로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꼭 남한강 산책로가 아니더라도 인근에 또 야산을 통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주변은 뭐 예, 굉장히 쾌적합니다. 전체적으로 평탄지로 조성이 돼 있고 양평 읍내 시내까지는 약 차량 5분 정도면 어, 편의시설 다 이용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 실생활 하시기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다 이용이 가능하니까 아이 키우기에도 너무나 좋은 네, 그런 실 거주형 주택이라 어, 주택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주택의 외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벽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좌측의 일부 세라믹 사이딩 마감. 그 다음에 뭐 지붕은 박공 지붕으로 해서 어, 기와죠. 기와인데 뭐 전통 기와는 아니고 어, 이렇게 좀 플라스틱 뭐 소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와로도 마감이 돼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벽돌 마감이 깔끔합니다. 관리도 굉장히 관리도 어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고 장점이 많은 그런 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좀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외부 어 외부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주인공 되겠고요. 어 지금 우측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저 안쪽에 집이 한 채가 더 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네 펜스를 쳐주실 예정입니다. 아 여기 진짜 경계 따라서 펜스를 쳐주실 예정이고 지금 중간에 저 펜스가 비어있는 저이 빠진 것처럼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사 오실 때좀 편하게 짐을 나를수 있게끔 일부러 좀 빼놓으신 거고 다 마감은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는 이 부분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하시면 될것 같고 좌측에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량기 보이시고요. 어, 이쪽으로 해서 약한 1.5m 정도 이렇게 좀어 지형이 좀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위에 이렇게 조성해 놓으 계단으로 좀 올라가셔야 되고요. 계단 해 봐야 뭐한 7개밖에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시면 바로 현관문이 이렇게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앞에 마당 장비 식재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정면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인데 어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석재 데크가 어 석재 데크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장점이고요. 어 뭐 보통 사실은 방부목이나 반킬라이 뭐, 뭐 이렇게 좀 많이 합성목 해가지고 나무 소재로 많이 하시는데 이 주택은 석재데크로 다 시공이 돼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주택의 우측 부분에 이렇게 텃밭 하시라고 텃밭 자리와 야외수도가까지 구비가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경수 약한 3억으로 정도 소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네요. 자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어, 전실이 있습니다. 바닥 타일, 어, 전체적으로 벽면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네, 좌측에 신발장, 네, 우측에 3연동 슬라이딩도로 어 중문 설치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은 좌측이 이렇게 주방, 그리고 우측이 거실, 이렇게 오픈형으로 구조가 되어 아, 있고요.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전면에 거실 창, 거실 창도 이렇게 보시면 거실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네, 목소리 울리는 거 들리시죠? 그리고 중앙에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매립이 되어 있고 간접 조명과 핀 조명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과 이렇게 D자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인덕션 상구 인덕션 매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주방 한 켠에 보시면 세탁실겸 다용도실도 예쁘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에, 네. 그리고 1층에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된 시스템 에어컨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첫 번째 방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맞은 편에 두 번째 방.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에어컨은 다 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빌트인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하실 것 같네요. 네. 1층 욕실입니다. 아, 1층 공용 욕실이고요. 타일이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모던한 느낌을 좀 주고 수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네 무광 메탈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층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좌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멀바우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우측은 계단이 창고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중문을 한 문을 하나 더 둬서 단열 부분에서도 이제 1층만 사용하실 경우에 문을 닫아놓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2층 올라오시면 이게 첫 번째, 우측에 첫 번째 방이 있는데, 역시나 에어컨은 다 빌트인 되어 있고, 특이점은 요 안에 요 짜투리 다락 공간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어, 뭐 그냥 창고로 좀 쓰시거나 아니면 개인 작업실로 좀 쓰셔도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2층의 욕실입니다. 2층의 욕실은 좀 살짝 다르죠. 타일이 느낌이 살짝 다르고, 밝은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층의 테라스인데 이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데 이 공간은 차후 이제 오시는 분이 어, 뭐 폴딩 도어라든가 이렇게 창을 시공하시면 썬룸으로또 어, 확장해서 쓸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이 테라스 공간 천장이 아직 시공이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썬룸으로 빼게 되면 도배를 해주실 예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페인트라든가 뭐 루바 이런 식으로 좀 마감을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감은 다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양평읍 회원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예, 신축 전원주택이었고요. 어,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 이 매물은 사실 지역이, 예, 요 주변 환경 입지가 뭐 절반 이상, 아, 반 이상, 뭐한 70%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살기 좋은, 예, 동네입니다. 지역이고. 어 서울하고 적근성도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양평읍내에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어, 실거주 아이 키우고 학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지역적인 부분이 좀 강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공탕 상태도 뭐 사실 뭐 그렇게 럭셔리한 주택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시공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무엇보다 여기 대표님이 인근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뭐 하자가 만약에 생긴다면 하자 관련된 부분이 바로바로 좀 처리가 된다는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성품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믿고 어, 어, 예,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어, 오늘 매물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 항상 감사드리고 아, 영상을 좀 자주 못 찍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상황도 많이 안 좋고 어, 뭐 그런 분위기라 어쨌든 뭐 저는 또 예, 또 올해 새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